박남춘 인천시장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해 백령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박 시장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를 찾아가는 현장 시장식을 진행했습니다. 먼저 섬 주민의 여객선을 1,25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달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백령공항 사업 예정지를 찾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박 시장은 백령도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이자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명소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백령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